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 죄악의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미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18절부터 32절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악은 미워하시기에 그들에게 존재하는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 엎드러뜨리겠다고 하신 것은 그만큼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존재하는 악을 확실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속임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적을 두루 살피고 바라보십니다. 사람들 앞에 좋게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정직을 보여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제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이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우리 속에 악에 관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정직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속임수는 통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악한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